장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我们要在这场特点什么呢？我们的 목표 太阳之类。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아이고, 오늘 드디어 최종 멤버를 뽑는 날입니다. 네. 조크나이타님 100개 안기 못.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뽑아도 일단 오늘 욕먹는 날이 되는 것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뭐. 뽑는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도 먹어. 그치? 왜 우리 이제 저 두 새끼만 없었어도 누가 더울 수 있었는데. 맞아. 아이, 감사드립니다. 조코 형님. 피아리 소유 나가고 누구 들어와라. 내가 볼 때 조코 빼고 오늘 다 욕먹는 날이야. 이거 벌써 배불러. 예. 일단 저희 용룡이랑 나랑은 소윤이는 일단은 두 명을 미리 말했었는데 어제부터. 그치. 근데 저희 둘이가 약간 좀 이제 아직 오늘 진짜 점심때까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의견 많이 갈렸죠 오늘. 아 그래가 대가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요. 뭐요? 아니 2시에 전화, 아니 고민한 다음에 전화한 다음에 15초 만에 끊었다면서요. 아이 그게 아니라 아니, 고민이 많은 척 쪄세요 진짜. 아니 졸려가지고 진짜 저기도. 미안한데 고민 안 했으면 2시에 전화도 안 했어. 아니 그럼 그 차라리 어? 그냥 우리 집에 있을 때 어? 대화를 하고 가자고. 아니 오빠 배그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아이 뭔 소리야! 나 지금 비거진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픈데. 어차피는 뭐 씨발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인 주작은 좀 넘어가줘야지 이거는. 와 다 까발리네. 뭐 수사관이야 뭐야. 아 진짜 근데 머리 아프다. 여러분들 일단은 아프네. 저희가 정했긴 했어요. 그쵸. 두 명 정했긴 했는데 지금 옆방에 와 있죠 지금 심지어. 맞아요. 저는 솔직히 안 뽑힌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그치 그치. 아, 왜냐면 누가 봐도 이제 비거리 들어와도 손색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메이저 BJ인데. 그쵸. 아이고 좀 이제 같이 했으면 좋은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도 오늘까지 용령이랑 저랑은 오늘까지도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머리 아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옆방에 대기 중이신데 누가 오든 말든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축하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끝까지 갈 사람들이니까 좀 양해를 좀 너무. 왜 여긴 뜨고 여긴 안 뜨냐? 뭐 천국에 떴는 거. 아 천국에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하세요? 내가 봐도 대충 채팅창은 솔직히 말하면 3파전이네 지금. 예, 대충 분위기가 3파전이고 운우, 창년, 창구라, 운우, 끼운이, 또 엄상용, 쌍국 다 나오는데? 누구를 뽑아도 뭐 이상하진 않아. 그쵸. 근데 또 각자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팬덤들이 또 자기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히면 또 이제 욕을 하겠죠. 아이고야 머리 아픕니다 진짜. 아 오늘은 되게 말을 조심스러워지는 게 누군가는 진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화가 날 거거든. 왜냐면 내가 응원하는 사람 안 되니까. 그치. 너랑 나랑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 그냥 어떻게든 오늘 밤새 까인다 진짜. 그냥 닥치고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용룡 꾸미고 왔어? 어? 아 오늘 좀 약간 뭐 딱 그날이니까 꾸미고 재매. 네가 그랬잖아. 아니 그럼... 오빠가 근데 좀 너무 좀 의상 불합격. 그래 오늘 비글즈 뽑는 날이니까 좀 날인데 좀 그래 오빠. 아 근데 이거 외질이 그냥 준 건데 이거? 정장 대신에 이거 입으라고? 아니 또 외질 욕받을 쓰지 그게 아니라 말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정장 받으러도 안 갔어 이 새끼 그냥. 여기서 배그만 하다가 지금 켜쓰면서 무슨 아 뭐 개소리야. 외질 욕받을 쓰네?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은 오늘이 중요하겠지. 나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컨텐츠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얘들이 뭐 옷 꾸미고 뭐 치장할 동안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치장할 개새끼야. 네가 말하면 내가 다 사오잖아. 어? 맨날 뭐 A4용 사와라 뭐 사와라. 얘들이랑은 다릅니다. 저는요. 진짜 이 새끼가 마음 제일 편해요 진짜. 야 아이디 한번 풀어봐 이러면은 이거 어떠니 철구야. 그거 괜찮네. 맞아. 와 제일 편한 새끼야. 오빠 배그만 하잖아. 와 씨발 배그 개새끼야 씨발. 배그 그만하세요. 배그 많이 하지도 않는데. 많이 하잖아. 오늘도 왔는데 배그하고 있더만. 뭘 배그를 해. 배그 한 이거 진짜 입 벌리면 그러네 얘도. 아, 내가 볼 때 부러워요.
빅을 이제 빼는 이거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 씨바 배그 삭제식부터 시작해야 되네. 맞아, 인정. 인정. 아니 근데 인정. 요즘 내 팬들도 배그 한다고 하면 뭐라 안 해. 왜냐면 다 할 거 하면서 배그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뭐라 하지 마, 배그 한다고. 니들이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진짜 사람들의 배그만 하는 줄 안다니까. 이거 선동하지 마. 알았어. 근데 배그 잘해, 오빠. 자, 여러분들. 일단 이제부터 한 명씩 불러볼 텐데. 나 떨린다. 씨발 걔는 욕 먹을 것 같은데. 아, 난 떨려. 아니 뭐 욕 먹겠어 뭐. 아니 우린 욕 먹어 어차피. 아니 형은 지금 마음에 들어? 나? 나는 솔직히 나쁘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해요. 예, 마음이 좀 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나는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해 준 거를 철구도 진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의견을 정말 많이 넣은 멤버기도 하고 우리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개하기 전에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누구랑 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그쵸. 진짜 용영이랑 서윤이랑 나랑은 진짜 비그즈 컨텐츠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융합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낫겠다 해가지고 뽑은 거지. 진짜 뭐 이 사람이랑 뭐 친하니까 뭐 이 사람이랑 할까 뭐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아, 뭐 그냥 무조건 아프리카 방송적으로 이제 엮였을 때 우리한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뽑는 거예요. 아 나한테 비글주 줄 때 까놓고 얘기해서 투표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냐. 뽑자마자 다음날 폭동났어 씨발. 아 투표로 뽑았는데 하는 말이 투표로 하면 안 된다라고 욕 제일 많이 먹었어. 그날 나 아직도 기억나. 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재밌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중앙은 여기 열어놓고 이제 주인공 자리니까 한 명씩 네가 바로 옆에 앉으면 나는 바로 옆에 앉을게요. 아, 서윤 여기 앉아 지금 잘 자세히.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너 속바지 입었지? 입었어? 어 입었어요. 제가 봤어요. 입었어요. 뭐? 아 입은 거 확인해. 내가 맞아? 입었어 확실해. 내가 봤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명씩 공개하도록 용다발이 한 네. 명씩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뭐 부금 준비됐나요? 뭐 부금이라도 하나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제 부금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비글즈 3 멤버분은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쌤만 하려니 아래 있는 분 때문에. 자, 말하지 마시고요. 여기 앉아주세요. 야, 근데 이제 저녁 발만 보면 잘할 것 같은데, 얘는? 아, 씨발, 너무 신발 신고 와가지고. 야, 내가 앉아 앉으세요. 아, 근데 불편해. 아!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글즈 3. 예, 첫 번째. 멤버는 바로 우리 기훈이었습니다. 와! 자, 킹 기훈 씨.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앉아. 자. 와. 우리 또 기훈이가 자, 예, 그래도 한번 소감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진짜로 이제 진짜 사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아, 왜요? 아, 왜요? 그냥 이제 그때 이제 좀 K 형을 부른 게 저 새끼는 씨발 오디션 하는데 왜 아는 형을 데리고 오냐 이런 말도 그런 말 많았지.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진짜 돼가지고 아 진짜 기분 좋습니다. 예, 네, 진짜 집에서부터 불태우고 왔거든요. 진짜 이번 비그 아니 뭐 마산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야 그거 대체. 그건 어디서 난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나는 진짜 못 오는 줄 알았어 심지어. 연락도 안 받고 이러길래. 그럼 내가 왜 마산에 있다는 피셜이 누구한테 날라온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컨텐츠도 엄청 많이 하시던데. 아, 나 지금 벌써부터 약간 불안한 것도 있는 게 원래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멤버가 오잖아? 99%는 철구로 쳐다보면서 얘기해. 왜냐면 저기가 주인공이거든. 아직도 불편한 거야 지금. 아니 근데 기훈 씨도 이제 기훈 누나랑 저랑은 방송적으로 진짜 많이 엮인 적이 없어. 그렇죠 없죠. 어 근데 이제 좀 이제 기훈이가 나한테 좀 편하게 해줘야 돼. 진짜 K랑 하듯이 그다음 봉준이랑 하듯이. 아니 내가 예전에 아니, 그래. 벌써 시시거려 어떡해. 기훈 씨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편하게 저희가 일단 먼저 편하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좀 편하게 그냥 하대해 주시면. 오케이. 하대에 좀 익숙하거든요. 알겠어. 기훈이랑 술을 먹어봤는데 기훈이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너를 존경한대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맞다. 그거부터 좀 없애야 돼. 존경을 좀 못해. 그래. 아 존경을 하면 안 돼. 그랬다 그리고 좀 진짜 그러면 좀 최고인님한테 막대하겠습니다. 그래. 네. 편안하게 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저희끼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야. 그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 무슨 컨텐츠가 중요한 아 컨텐츠를 많이 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비그즈 컨텐츠야. 그죠. 그렇죠 형님. 네. 그렇지. 아 저희가 이제 끼우니를 왜 뽑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나 먼저. 일단 저는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 고민이 있었느냐?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예, 지금 예, 시간에. 예, 말해도 됩니다. 예.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예, 진짜로? 예. 아, 진짜 그냥.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뭐 K랑 친하고 봉지랑 친한데 예. 일단 우리는 비글즈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크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기훈이가 이제 드럼으로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또 K3도 또 알 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K랑 자주 합방할 텐데. 그렇죠. 이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비글즈에서 좀 안 맞지 않냐?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제 기훈을 뽑은 저는 이유는 뭐냐? 워낙 합방을 했을 때 얘가 다 캐리를 했어요. 아, 합방에 진짜 어떻게 보면 특화돼 있죠. 그런 캐릭터 맞죠. 잘 맞춰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글즈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조금이나마 시너지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또 우리 비글즈는 또 이제 뭐 드림 뭐 드립으로 막 토크식으로 컨텐츠는 거의 많이 안 하잖아. 근데 기훈이가 또 몸 쓰는 것도 잘해. 그치. 몸개그 같은 거. 우리는 또 몸으로 웃기는 컨텐츠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기운을 저는 솔직히 좀 뽑았습니다. 리액션 BJ죠. 일단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제가 이제 뭐 그 전에 최대 모으니까 뭐 그 색이 봉 쪽이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뭐 K 뭐 C 다발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원래 제 개인 방송할 때도 좀 K형이랑 너무 엮인다고 한 세 달 전부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치. 사실상 몇 달간 합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네. 그게 좀 고민이에요. 예, 예. 그래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글즈에 다 올인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해야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이제 또 원피스 충이기 때문에 동료 이런 거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비글즈에 올인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우리만 컨텐츠하고 다른 쪽은 하지 말아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또 이제 기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글즈 팬들한테 또 이제 민심을 사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얘기만 하고 안 지키고 그런 거 아니지? 아 그런 거 없죠, 얘네. 또 번복하고 그런 거 아니지? 원래 제가 누가 부르면 다 오는 그런 거였는데 부르면 다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비글즈잖아요. 제가 불러야죠, 다. 좋아. 그러면 네. 확실히 하게 저기 연락이 되려나? 봉준이 쪽에 지금 일본가 있어서? 안 되지, 지금 걔 일본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근데. 아, 그래, 선 그을 필요도 없고. 이거 하려 그래. 이렇게 시작해야 돼. 기훈 씨는 이제 비그즈 투를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상 이제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너무 좀 가족 같은 느낌으로 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쏘고, 정치적인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 이 무엔터나, 우리랑은 좀 다른 방향이 이게 걔네 약간 소소하면서도 약간 좀 이제 그런 컨텐츠 우리는 예. 한 방에 팍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여기는 하는데. 이제 너도 느끼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인천에 살더라도 연락 안 하고 찾아와. 아 그럼 좋아요. 진짜로 이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되고 그리고 기훈 씨 궁금한 게 지금 벌써 이제 사실상 채팅창 보면 저도 이제 똑같이 욕 먹고 다 똑같거든요. 본인도 아마 조금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형님. 어떻게 뭐 괜찮겠어요? 일라 씨는 저는 이제 원래 제 팬들한테 욕을 좀 참고다가 런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안 돼요? 아 견디다 너무 힘들다. 그때 한번 울려고요. 한번 더 울고 계속 마음을 추스려야죠. 이런 게 다시 없으니까. 아 너가 울지 말고 새로운 너가 욕 먹는 그 자리 있지. 그걸 얘한테 주면 돼. 한 번 줄게요. 되지 뭐.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학교자는 김기훈 씨. 반갑습니다. 당장 뒤에 좀 서 있어 보세요. 자, 아 오늘 벌써 인방계를 보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힘드네. 바로 이제 두 번째 모셔볼까요? 자 모셔봅시다. 자 내려보세요. 자, 아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멤버가 오면은 이제 또 더 그럴 거거든. 괜찮을까? 예, 우리 두 번째 멤버 들어오세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방송 힘드냐? 아, 오늘 방송 많이 힘드네, 오늘. 이거 진짜 우리 욕먹을... 아, 오늘 방송이 많이 힘드네, 씨.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비글즈 3 멤버는 장현우입니다!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아, 이거 어디 앉아야 돼요? 거기 앉으시면 돼요, 바로.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자, 앉아주세요. 앉아. 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또 장현이냐. 아, 당연히 이런 말 한다, 당연해. 왜냐면 비글2를 했었었고. 그쵸. 당연히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라 예상했었으니까. 맞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도 전원일치인 게, 장현 형은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 아 진짜 거짓말 아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뭐 비글즈를 하기 전에 창현 형 이거 해가지고 오리지 참가해라 우리가 무조건 뽑아줄게. 이건 아니었어요. 자진적으로 비글즈 3를 하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안 올 줄 알았어. 왜냐 방송에서 맨날 비글즈 안 한다 그랬고. 막말로 불렀어야죠. 2 했을 때 3 해가지고 바로.
아, 섭섭했어요? 네, 섭섭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소감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 일단 며칠 전에 철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친구는 범프리카하고 용누밖에 없다. 아, 제가 언제 배가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때 그냥 이제 이번 시즌 3 때에는 꼭 철구의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뭐 에이. 와, 근데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우리 용 형은 창현 형 뽑았었잖아. 그쵸? 우리 같이. 와, 이렇게 나한테 넘기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둘이 같이 뽑았잖아. 와, 나한테 넘기네. 근데 여러분 나 이거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가야 돼. 네. 아, 예, 우리 세 명은 창현 형은 다 똑같았어. 아,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나는 왜 뽑았냐면 네. 그냥 스토리텔링이 나랑 좀 될 것 같아서 난 뽑은 거야. 네?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아서 뭔가. 결혼할 사람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도 뭔가 네. 서로 파괴당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전 아... 그것 때문에 뽑았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는 누구 하나 의심할 사람이 없어. 창구라가 있었었기에 비글즈 2가 흥행했어. 그치. 그건 맞아. 워낙 캐릭터가 좋았어. 근데 지금 뭐 또 살이고 막 그럴 건 아니야. 신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삭발 마인드 있습니다. 오! 삭발 마인드가 있어요. 오! 아, 이제 진짜 다 내려놨어요. 지금 해. 지금 하라고요? 아니, 미션 걸리면 할게요. 안 돼, 나 그런 글도 있었어. 어떤 거야? 솔직히 형 삭발해. 네. 근데 그때 또 나, 다음 달에 뭐 결혼해야 된다, 내년에 결혼해야 된다, 삭발만 이러면서 피해갈 거 아니야? 아니, 뭐 만약에 그 전주에 뭔가 미션 걸린다. 그럼 바로 삭발할게요. 결혼 뭐 딸이 안 되고요? 아, 네. 반삭 아니고 삭발하겠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그 삭발은 네. 그거야. 진짜 머리카락 없는 거.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이번에 진짜 도끼 푼 거 왔네. 아, 기훈씨. 예, 나 너도 삭발 가능하냐? 저는. 얘는 지금 삭발이야. 있습니다. 야, 얘네 삭발보다 차라리 살 빼라 그래. 살 빼는 게 더 힘들어. 아니에요? 아, 진짜. 아, 다 아, 내려놨어요. 진짜 다 내려놨어요. 아, 씨발 머리 조만간 밀리겠네 또. 아, 아 여러분, 자, 체디 찰랭이 너무 흘려가지고. 잠시만. 아, 씨발.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두 명을 뽑는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쵸.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솔직히 여기서 이 다섯 명이잖아. 여기 솔직히 노잼이 나올 수 있어 컨텐츠 하면. 그럴 수 맞잖아. 우리가 뭐 비교적 컨텐츠 2 했을 때도 뭐 항상 뭐 레전드를 찍은 적은 없었어. 근데 우리가 서로 이때 맞춰가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윤이랑 기훈이는 우리가 또 비교적 2랑 안 해봤던 사람들이잖아. 케미도 맞춰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또 욕하지 마시고 기훈이가 왜 왕따가 돼요? 아, 그건 아니지. 제가 지금 좀 뒤에 있으니까 그냥 지금 좀 비글즈 2 보는 거가 좀. 아, 시청자는 아니에요. 시청자는. 약간, 약간 닮았어 저 이모티콘도. 시청자 이모티콘 닮아가지고. 너무 좀 관심. 아니 나는 비글즈 2가 아닌데 왜 비글즈 2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면 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은으로 또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거 예상은 했어. 솔직히 말하면은. 어 맞아. 근데 욕을 오지리 먹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투표를 통해서 나온 거고 이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게 자꾸 막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을 좀 약간 응원해줘야지 누구 없냐 이러면은 또 이게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진짜 안 될거린다. 근데 어쩔 수가 뽑아주세요. 없어요. 네? 근데 어제 존나 신기반기한 게 어제 딱 민진 투표가 기훈이 1등 그다음에 2등이 은우였지 3등이 창현이 형 다 근데 비슷했어 투표율이. 그러니까 사실상 기훈이만 좀 압도적이었고 은우랑 창현이 형은 거의 한 150표인가 밖에 차이 안 났었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전화 은우님한테 전화번호 아세요? 내가 알지. 아 전 몰라요. 아 전화라도 해보자 그래도. 아니 괜히 아니면... 존나 민망한 게 은우가 어제 새벽 한 3시까지 나한테 카톡을 했어. 토악질 나올 정도로. 일단 저도 뒤로 빠져 있을게요. 기운이 왕따 되는 것 같으니까. 아 예 저도 예. 좀 챙기고 있겠습니다. 아 우리 또 창현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목소리. 예, 은우 씨. 어떡해. 아, 누구세요? 아, 예, 저 철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세 명끼리 아, 또 차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 내다 버려야지 뭐. 예, 또 이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라 제가 또 군대 갔다 오면 또 비글즈 포할 거니까. 그때 기다리라고요? 예, 어차피 한 2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일단 좀 뭐 죄송하고 뭐 용녀 할 말 있어 나도. 어? 아 난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얘랑 엮이면 정지당할 것 같아. 그냥 아 일단 뭐 꺼져 이씨! 아 훈우 씨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 비그집 포 때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포 뽑긴 뽑습니까? 아, 예, 포 2년 뒤에 제가 군대 제대 한번 바로 이제 그때 한번 공지 띄우겠습니다. 아니, 2년 뒤잖아요. 저 2년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그 전에 전 정지당해 있습니다. 정지 당할 것 같으면 안 뽑는 게 맞아요. 아, 그럼 맞지. 우리가 선관이 좋았어? 아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은우업을 외쳐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은우가 안 뽑혔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은우를 왜 안 뽑냐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282개 히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저희 세 명의 의견을 좀 존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꺼지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차는 어떡합니까? 차 말이 맞네. 아 여러분들 옆방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명을 뽑기로 했었고 이게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없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진짜 용노 카톡 공개할 수 있는데 딱 3시에 카톡 와가지고 공개를 되게 늦게 했고 아, 멤버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얘랑 저랑 둘만 왔어요. 일단! 아니 근데 뽑아놓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냐 좀 약간 싫어하는 느낌이 이게 지금 뭔가 그냥 비글즈 2에 저만 낑낑 그런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는 너 나름 괜찮은데? 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예.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자꾸 은으로 넣으라 그러시니 여섯 명이 너무 조잡해. 맞아 맞잖아 지금 다섯 명이 지금 딱 한몫하고 좋네. 저 한 얘기 해도 됩니까? 예. 시즌 2 때도 사실 투표차는 제가 이겼는데 마지막에 한 명 새아 넣어줬잖아요. 네 어떻게 뭐 특별 권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컨텐츠를 한다고 아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6명이랑 나밖에 없어가지고 둘밖에 없었잖아. 두 명을 뽑아도 이제 그림이 많지 않겠다. 네 명이었잖아 그래도.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다섯 명인데 여기서 한 명을 뭐 더 뽑는 그림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형님이 나가라고 하는데요. 제가요? 좀. 네가 나가, 이 새끼야. 아니, 저는 이제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 나갑니다. 아, 자꾸 뭐, 자꾸 이제 뭐, 누구 불러 하시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시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루씨! 들어오세요! 계신가요? 예. 자, 들어오세요! 자, 와! 안녕하세요. 자, 엉덩이 내밀어, 여기다. 예, 부자마자. 일단 내가 딸 거 아니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씨발, 너무 뻔했나? 자, 아, 찾아볼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김훈입니다. 예. 철구에 똥바지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건 내 거고. 아, 아, 똥바지 두 명이면 더 좋지. 아, 어, 그래? 어, 괜찮은데? 어. 자, 여러분들 원래 두 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세 명을 뽑은 이유가 뭐냐? 진짜 이 세 명은 박빙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아, 진짜 오늘 뭐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냐면, 자, 솔직하게 이제, 기훈이냐 은우냐 맞아 맞아 두 명 중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근데 누구 하나도 놓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민심도 이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차분하게 철구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멤버를 그래도 안전빵으로 가가지고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마지막 가기 전이니까 정말 새로운 그림으로 겹치지 않는 사람을 해달라 이 의견이 너무 갈리니까 이게 또 예 막 하다가 막 아 그럼 창현이 형을 빼? 그럼 아 그럼 창현이 형 이런 건 좋은데 그럼 은우를 빼? 그럼 아 은우는 이거 유니. 너무 잘하는데 기훈이를 빼? 그러니까 우리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은우야 잘하자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맙다. 저희가 사실 비그주 추후 마지막 때가 6명이었어요. 뭐 맞아 추위 포함해가지고 6명이었죠. 네. 6명이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초창용 그림을 원하시면 또 초창용도 한번 해보고 또 새로운 명입니다. 그림을 원하시면 원하고 또 이 그림 전체도 해보고 해가지고 철구 군대 가기 전까지 빡세게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어가지고 이렇게 멤버가 됐는데 일단은 은우님 좀 얘기 좀 들어보죠. 예.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아 나는 비글즈 되면 예. 그냥 뭐 컨텐츠 같은 걸 떠나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철구님하고 맞달. 이게 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맞달이요? 네. 그거는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어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 비글즈 컨텐츠 오라고 했을 때 딱 30분만 일찍 오시면 네, 혼자 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취향이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왜 딸 그 왜 왜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하세요? 예? 아니, 아니 저는 의식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면 3시간 동안 못 지니까 그치 그치 뭔가 이제 불편해. 그러니까 뭐 빼놔야죠. 아 저는 너무 변태라서 성격이 너무 심하니까 한번 끝내놓고 해야 방송이 잘 되더라고요. 좀 있고 마음이 편해. 예. 혼자 타임에서 해야 좀 마음이 편안해야 정직하게 안 나오니까. 예. 오늘 진짜 합격이다.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우리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30살인데 얼굴이 내가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은우 우리가 또 3명 6명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비건즈 2 때도 다 같이 모이는 그림은 진짜 끼켜봐야 한 달에 한 번. 우리끼리 그쵸?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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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같이 뭐 맞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 모이더라도 뭐 3명끼리 모일 수 있는 거고 컨텐츠 할 게 진짜 많아요. 그쵸. 또 은우 씨는 또 마지막에 넘기면 또 민심이 요새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나는 또 걱정을 했어. 왜냐하면 솔직히 까방 들어가셨잖아요 한번. 왜냐면 약간 이미지 자체가 약간 좀 나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스토리텔링도 많이 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약간 근데 또 약간 은우는 양아치 기질이 있다. 아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네? 철구 형은 이제 밝은 것만 하세요. 하얀 거. 저는 검은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와 좋아. 다 할게요. 좋다. 오케이. 오 좋네요.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선물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모자인데 저번에 이제 야외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사게 됐는데 일단 용느님은 친구. 그죠. 저희 88 같은 친구. 아 좋아. 난 구라 형 될 줄 알았어. 누가 막 그 내는 게 아니야. 오늘 생일 맨날 구라치잖아. 생일 때 맨날 오늘 생일이라 그러고 별풀 뜯잖아. 주세요. 센스 있네. 잘 가세요. 아 뭐야? 내일 이때. 내일 이때. 아, 언제 갈지 모르는. 라면 먹고 갈래. 요즘 좀 이렇게 오픈하고 방송하시길래. 그리고 없어요. 소비지 몰랐어. 아 대체 몰랐구나. 아, 모자 쓰고 와셨네. 뽑힐 줄 몰라가지고, 예. 잘해! 잘해! 이거야! 비교해줬어! 비교해줬어! 잘해, 잘해! 그리고 이거, 빼준 견제지. 빼빼로는, 저희 빼빼로니까, 이거랑. 아, 오늘 빼빼로 데인가? 감사합니다. 여자 거라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에? 영부인 거예요. 아, 전달해 주세요. 아, 왜 저렇게? 야, 이 새끼 야망이 너무 큰데. 쓸 수 있어. 외순실 겁니다. 넘버 좋아 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저희끼리. 와.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배고파는데. 오, 좋네. 센스가 있네요, 네. 확실히.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로 우리 은우 씨 여러분들 많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또 여섯 명이서 이제 앞으로 비글즈를 할 텐데 진짜 우리는 뭐 다 모이더라도 컨텐츠를 또 많이 하는 DJ잖아. 자 이게 다 보이게 좀 이제 일자로 일자로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여기 앞에 앉아서 저희가 서 있을게요. 근데 여기 뒤에 있으면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 강한데요. 아니 다 같이 소외돼. 나만 술 먹어. 그러자. 너네가 앉고 우리가 서자. 그럼 맞아. 안 해봤자 욕 먹는다니까. 새로운 멤버니까. 자 앉으세요. 앞에 앉아. 우리가 설게. 나도 욕 먹는데. 자 앉으세요. 자. 자 상현이가 앉으세요. 앉아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좀 텐션 좀 이제 좀 주게.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너? 앉아. 역시 방송자. 욕 먹을 거 봐. 내가 앉겠어. 자. 와 자연스럽게 서 있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멤버가 뽑아졌기 때문에 제주가 첫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멤버가 확정이 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컨텐츠 나를 정할 거예요. 오늘 일본?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뭐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예예. 예. 다 상관없어요? 예. 근데 예.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첫 컨텐츠 만약에 고민을 하시고 이제 주말이잖아요. 뭐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확실하게 첫 콘텐츠를 날짜를 확실하게 공지를 띄우죠. 왜냐면 말만 하고 또 안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화내시니까 다음 주에 저희도 한번 그래도 모여 네, 소소하게 좀 친해져야 되니까 모여가지고 식사라도 하면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할 때 막 이제 누구 한번 필요하다 그러면 불러줘. 어차피 이제는 다 부르니까 뭐 기운만 도사 있으면 나 옆에서 뭐 약간 좀 보조 MC 느낌으로 뭐 해도 되고 뭐 주자 방송 있으면 옥자랑 뭐 해가지고 막 하면 되고 그런 되니까 샤이넝도 뭐 노래방 컨텐츠 뭐 있잖아. 남중앙자. 어 그런 거 다 하면 되니까 우리 또 이제 비글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해도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끼리 또 얘기 또 해야 되고 첫 컨텐츠는 제가 볼 때는 다다음 주 평일날로 공지를 띄울게요. 저희 가지고 컨텐츠는 다다음 주 평일날로 우리 비글즈 3 첫 컨텐츠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는 사람 있어요? 끝이에요? 아 오늘은 간단하게 좀 꺼야지. 네. 왜냐면 오늘 또 왜냐면 또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비글즈 네. 화이팅!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번 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맨날 하던 멘트인데 여러분들 아 오늘은 좀 멤버를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억울에 걸려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여러분들 우리 세 명 창현, 기훈, 은우 우리 좀 재밌게 한번 비글즈 한번 끌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용리 형과 서영과 함께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비글 첫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각자 방송 킬 거니까 또 네. 이렇게 많이 축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방송하고 저희끼리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